가만히 바로 빼! 이름 한비야. 직업 국제 긴급구호 활동가. 별명 바람의 딸. 생년월일 1958년 6월 26일. 응? 올해 나이 52. 벌써 52. 이제는 바람의 딸이 아니라 바람의 아줌마지만 제가 아는 신들은 이렇게 빨리 말하지 않습니다. 예. 신들의 속사포 래퍼. 아, 기운 잡니다. 예. 네. 기운이 넘쳐요. 어쨌든 전 세계를 내 집처럼 날아다니는 슈퍼우머. 와우. 1958년 유능한 정치부 기자셨던 아버지 덕에 부잣집 셋째 딸로 출생. 어린 시절부터 세계 지도를 보고 놀았던 글로벌 키즈였지만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 고등학교만 졸업한 채 험한 세상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과외, 번역, 장사, 다방 DJ 등 알바는 알바는 다 해치우며 6년간 주경 야독한 결과 홍익대학교 영문과 4년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 26세 새내기로 선배들이 정말 불편했다고. 대학 졸업 후에 미국 유학 유타대 언론대학원 국제홍보학 석사를 마친 후에 외국계 국제홍보회사 입사에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으로 승승장구. 드디어 안정적인 삶을 사는가 했더니만 부장 승진을 코앞에 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진로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35세 네. 세계여행을 위해 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35 그 실은 제 와이프도 내년에 35인데 예. 제 와이프도 세계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와우 브라보. 7년간 세계 65개국을 6년으로 다니며 먹고 자고 걷고 현지처럼 생활. 북극 알래스카부터 아프리카 세렝게티까지 죽을 뻔한 위기도 많았지만 책 소재로는 최고!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등극합니다. 하지만 인세 조금 모였다 싶으면 다시 배낭 꾸려서 출발! 입금되기 무섭게 출금! 긴 여행을 끝낸 2001년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으로 변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파키스탄 등 세계 각국의 재난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전철호 지구 방위대로 9년간 활약합니다. 2004년 한국 YMCA 선정 젊은 지도자상 수상!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 평화인물 백인 선정, 20대들에게는 롤모델, 30, 40대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물, 그리고 저에게는 도사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물. 네. 빨리 여행 떠나시죠. 언제 가나, 언제 가나. 제 와이프를 비롯해서 부모님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전쟁터, 극지, 오지 등 총 98개국을 종횡무진해온 바람의 딸, 한비야. 어려움을 겪는 세계인들의 따뜻한 빛, 한비야. 가슴이 뛰는 일이라면 나이와 한계를 넘어 도전하겠다는 당신은 욕심쟁이!